아이고. 대포야 부탁해. 입시 전쟁을 겪는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본격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하이틴 입시 코리아 매거진 대학 소개기. 안녕하세요. 저는 DJ 치민, DJ 세영입니다. 내 청춘의 찬란함을 믿는다.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을 내 청춘의 찬란함을 믿는다.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청춘이길. 조그만 감정에도 가슴 뛰는 청춘이길. 커다란 감정에도 함부로 흔들리지 않는 청춘이길. 헤르만헤세의 유명한 명언으로 시작해봤는데요. 힘겨운 수험생활에 지쳐 청춘이란 이름을 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학업에 치여서 절망감에 빠지거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지금 여러분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빛나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포와 함께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대학 보개기 시즌2를 기다려오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대포 시즌2를 진행하게 된 새로운 DJ 치민 세영입니다. 무더위와 함께 드디어 저희 대학 보개기가 돌아왔습니다. 더욱더 알찬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를 쉬고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갖고 왔죠? 당연하죠. 오늘을 시작으로 매주 방송될 대학 보개기 시즌2에서는요. 실제 대학생 선배들과 함께하면서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보다 실질적이고 생생한 대입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입시나 대학생활에 관련해서 궁금했던 내용을 실제 재학 중인 선배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는데요.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혼자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선배에게 묻는 대입의 모든 것, 자신만의 다양한 고민들을 대포로 보내주세요. 사연 신청은 입시코리아 매거진 페이스북을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난 시즌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대학 뽀개기, 앞으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방송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함께해 주실 게스트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이름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저는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박영성이라고 합니다. 네, 박영성 씨 반갑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각 공부하고 있는 16학번 이천이라고 합니다. 네, 이천 씨. 저는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번 장민수라고 합니다. 네, 민수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재학 중인 15학번 김수윤아입니다. 네, 수윤아 씨. 네, 오늘의 유일한 여자 게스트죠. 오늘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그죠? 여러분들 오시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으셨나요? 더워가지고 음료수라도 사먹고 싶은데 급해가지고 늦게 나와가지고. 아, 늦게 나오셔서. 네. 여기 밑에 되게 괜찮은 카페 있어요. 아, 예, 아래에 파리바게트 있어가지고 집에 갈 때. 아, 맛있구만. 바 뭐 있어가지고. 네, 좋은 카페죠. 예, 네, 좋은 카페에서 음료수 하나 사서 가져가려고요. 네,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바에서 좋은 맛있는 음료수 하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네 분의 게스트 짧게 소개해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게스트분이랑 조금 길게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고려대학교 의예과 박영성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의예과 1번 박영성이라고 합니다. 네, 영성 씨 자신 대학과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 과는 의과 대학에 속해 있는데요. 의예과라는 2년 동안 의학개론, 생물학, 화학 등의 과목을 배워 의학과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4년제인 의학과,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본과에 진입하게 됩니다. 본과에서는 본과, 그러니까 즉 의학과에서는 해부학을 비롯해서 인체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얻고 신경과 소아과 등 각 분야에 대한 의학 지식도 학습하게 됩니다. 저 지금 말씀하시는데 되게 의사 선생님이 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의 어떤 기본적인 수시 전형들과 의대만의 전형 특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저희 학교 수시 전형으로는 크게 학생부 종합 전형인 육아 인재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일반 전형이라고 불리는 논술 전형, 국제 인재 과학 인재 특기자 전형, 그리고 기획윤 등 전형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외우고 계신 건가요? 살짝 봤습니다. 공부해 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계속해서 좀 약간 특징, 올해 새로 바뀐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오면서 크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융합인재 전형 정원이 360명에서 505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학교 측에서 수시 비중을 높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우 작년까지는 N수생, 그러니까 재수, 삼수, 뭐 그 이상의 학생들이 다시 도전을 해서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지원 자격이 현재 고3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속해 있는 의과대학의 경우 작년 논술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작년까지는 그 최저 등급이 국수영과 중에 3개 합 4였는데 그 기준이 3개 등급 합 3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사 과목이 수능에 추가되면서 그 한국사 과목에 관한 전체적인 최저학력 기준이 생겼다는 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되게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네요. 그죠? 고3으로 이제 지원 자격이 바뀐 거랑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개 등급 합이 3등급. 네. 3개 합이 3이면은 각자 다 1을 맞아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국수형을 1막 다 1을 맞고 다른 걸 버리거나. 네. 일이 많으신 분이었네요. 아, 네. 저는 2가 하나 섞여 있었죠? 하나 섞여 있었고. 3개 등급 합이라서 정말 다행이었네요. 네, 그죠? 정말 다행이죠. 네. 네. 요즘 뼛속부터 이과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성 씨는 진짜 뼛속부터 의대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엘리트적이고 모범적인 대답이 아닌가 싶은데 이러한 그 꿈을 어렸을 때부터 유지하고 입시 때도 의대만을 고집했다면서요? 네, 저는 일단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의사였고요. 그 TV를 보면 아픈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진짜로 그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없지만 본과를 졸업하고 어떤 의사가 돼야 할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한 것도 의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입시 때는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려고 수시도 의학대학으로 전부 상향 지원했고 네, 그랬으니까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를 선택해서 그 과를 고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씨가 말씀해 주신 되게 많은 전형들이 있는데 영성 네. 씨는 어떤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신 건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조금 말씀을 듣고 싶어요. 특히 제가 듣기로는 논술고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논술 전형으로 들어왔는데요. 인문계 논술과 자연계 논술은 좀 준비하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자연계 논술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약간 교과서적인 지식, 네, 그런 거를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문제에 맞게 풀어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때로는 수능과 달리 약간 창의력을 발휘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개념 등을 바탕으로 약간 증명하는 듯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습을 네, 증명하듯이 그렇게 풀어가는 연습을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관한 근거들이 전부 풀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려면 증명을 하듯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또 과학 같은 경우엔 제가 생명과학으로 논술을 봤는데요. 네. 수능은 제가 생물2 과목을 봤거든요. 네. 그런데 논술에서는 생물1 과목과 생물2 과목이 각각 50% 정도 비중으로 나오니까 수능 공부뿐만 아니라 생물1 공부도 다시 해야 됐고요. 네. 그래서 그 두 과목의 핵심 개념을 전부 익힌 다음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을
빠뜨리지 않고 네. 전부 다 쓰는 연습도 해야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으로 논술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 과학 과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네.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이 다 있을 텐데 네. 생명과학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수능을 화학하고 생물을 봤는데 네. 어차피 공부할 거 네. 수능 보는 과목으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아, 겸사겸사? 네. 그래서 아. 근데 화학2를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거 내가 아니다. 내가 갈 길이 아니다 해서 아. 그래서 생물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렇구나. 고려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요. 2017학년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2018년부터는 폐지된다고 하니까요. 수험생들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드라마 닥터스가 굉장히 화제죠. 네. 의사 되게 생소하잖아 저희한테는. 의대생들의 생활에도 관심이 있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입학 후 겪어본 학교 생활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의대는 예과 때 놀고 본과 때 열심히 공부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학교 수업도 빼먹고. 아, 그래도 돼요? 그 F만 안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빼먹고 놀고 그리고 방과 후에도 친구들이랑 모여서 PC방도 하고 그랬는데 시험 기간에도 당연히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막상 시험 기간 되니까 저 빼고 다 공부를 했더라고요. 배신을 때렸네요 친구들이. 네. 네. 아, 요즘 저도 그런 배신 자주 당했어요. 네, 그래서 학점이 너무 낮게 나왔거든요. 아, 지금 뭐, 혹시 공개해도 가능하신가요? 전국적으로. 네, 한 2.8, 4.5 만점에 2.8 정도 나왔어요. 아, 2.8. 어차피 네. 근데 예과 때 놀아도 되는 게 저희 학교는 예과 성적이 이제 다 리셋돼요. 본과 성적만 아. 네, 장래에 필요해서. 정말 그러면은 뭐 퇴학당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네. 하면 되겠네요. 적절히 놀.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계세요. 들으실 테니까. 네, 알고 계세요. 네, 다행이네요. 저도 어제 성적표가 집에 와가지고 네, 좀 당황했습니다. 네. 아, 그래서 학점도 학점이 그렇게 낮게 나왔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놀 시간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업 시간이 좀 길었거든요. 네. 고려대 의대가 다른 대학교 의과대학보다 상대적으로 좀 공부 시간이 수업 시간? 네, 수업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막 밤까지 계속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그랬었기도 하고 네. 그게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했었던 의예과랑 좀 다른 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점이 살짝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 같은 것은 매우 만족스럽게 여겨요. 정말 만족스러우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말을 많이 더듬으셨거든요. 네. 아,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네. 교수님 사랑해요. 네. 교수님 사랑해요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동기들도 전부 네. 착하고 네. 다 끼리끼리 잘 어울려서 놀고 하니까 동기들도 괜찮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저 영성 씨는 제가 또 알기로 장학 퀴즈에 나오셨던 경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엘리트 남달래. 장학 퀴즈 언제 나오셨던 거죠? 제가 고2 여름방학 때 나왔습니다. 고2 여름방학 때. 결과도 좋으셨고요? 그거는 제 학점과 비슷한. 아, 학점과 비슷했던 결과인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전국 최상위권 학생들이 모여있는 의대잖아요. 네. 당연히 뭐 공부를 잘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 의대생으로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뭐 영성 씨처럼 의예과에 들어가길 간절히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내신이 수시에서 중요하긴 해요. 학생부 교과랑 종합전형 둘 다 내신을 중점적으로 보고 뽑곤 하니까요. 논술도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엔 그 겉으로 보이는 내신 비중이 꽤나 높거든요. 하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보다 시험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네. 저도 못 봤고요. 네, 저도 후자였어요. 네. 네, 1, 2등급보단 3부터 9등급까지는 확실히 많으니까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을 잘 챙기는 것도 좋지만 이미 받은 내신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신을 가지고 내가 대학에 어떻게 진학 원서를 넣어야 될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9 정도였거든요. 아, 1.9요. 네, 이 정도로는 네. 사실 학생부나 아니면 뭐 교과 전형으로는 의대를 사실 들어가기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논술이랑 정시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네. 그 두 개를 준비를 병행했고 그 결과 고려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내신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저처럼 정시나 논술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경쟁률이 좀 높다고 친구들 높았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친구들이 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경쟁률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고려대학교 의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원했을 때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어갔거든요. 네. 상식적으로는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도 붙고 하니까 네. 저 같은 사람도 붙으니까요. 네. 경쟁률에 너무 의식하지 말고 지원을 당당하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00분의 1의 남자 우리 영성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게스트 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이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천 씨 자신의 대학과 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16학번 이천이라고 합니다. 일단 자유전공학부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학과냐라는 좀 의문이 좀 생기실 맞아요. 것 같아요. 자유전공학부는 핵심적인 요소를 먼저 설명드리자면은 일단 자전은 1학년에 전공 관련 교양을 이수하고 2학년 때 자신의 제1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전은 이제 학교마다 이제 또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어요.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이라는 융합 전공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은 법학을 중심으로 법 경제, 행정학을 행정학이 융합된 융합 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의 지도 교수님들도 모두 이제 법학과 교수님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학내에서는 이제 후기 법대다, 포스트 법대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내에서도 이제 로스쿨을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성격이 있네요. 그 전공만에. 네. 또 특징이 있고 근데 아까 공공 거버넌스와 리더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버넌스가 네. 무슨 뜻이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저도 영어겠죠? 네 영어죠. 네 영어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학교 내에서는 네. 이제 공적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리더. 과정에 있습니다. 공적 리더. 그 2학년 때 이제 1전공을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선택할 때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1학년 성적이? 저희 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저희 총 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학과의 정원이 30%를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하는 인원이 네. 30명이 넘는다면 그 외의 인원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점이 있죠. 근데 자유전공학부에서 전공 선택이 다른 학과에서 제2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유리해요. 그 어떤 얘기냐면 네. 제가 만약에 미디어학부예요. 네. 근데 이제 제2전공으로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할 때는 필요한 전공이 4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학점으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자유전공학부에서는 30명 안에만 들이면 되기 때문에 3점 초반대로 좀 낮은 상대적으로 학점을 갖고 있어도 경영학과를 진학할 수 있어요. 좋네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약간 더 말하자면은 경영학과랑 경제학과는 가고 싶어하는 인원이 많아요. 학과 내에서. 네네. 근데 그 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30명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선택하면 100%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진짜 네. 꿀팁이다. 꿀팁인가요? 네, 그러면은 이천 씨께서도 어떤 고려대학교의 기본적인 수시 입시 전형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이제 수시 전형에 대한 나열을 대부분 해주셔서요. 네.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조금 다시 말하자면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려대학교 수시 전형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일반 전형,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네. 융합인재 전형, 기획균등 특별 전형, 그리고 일반 특별 전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기획균등 특별 전형은 세부적으로 사회공헌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고등학교 졸업 재직자, 그리고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나뉘고 네. 일반 특별전형의 경우에서는 이제 국제인재, 과학인재, 체육인재 전형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각 전형마다 중점되는 부분들의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이 어떤 전형일지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네. 말하는 것보다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처에서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네. 각 학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말 너무 잘하시네. 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좀 첨언해 주셨는데 최근 입시 전형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네. 작년 10월에 고려대학교가 2018년도 입시제도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으로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을 확대시키고 네. 논술 전형을 폐지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지되고 확대되고 이런 거 정말 중요하죠. 또 네. 특기자 전형이랑 정시 전형의 축소가 있었네요. 네. 수시 전형이 이제 확대되는 거니까 네.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난 걸로 네, 하고 있나요? 1학기 기말고사 끝났죠. 네, 고등학교. 끝났으니까 네. 이제 다음 중간고사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꿈과 희망까지 주시는 이천 씨. 네. 네, 앞서 자유전공학부대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유전공학과는 전공을 2학년 때 정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메리트를 느끼고 있어요. 뭐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과를 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 학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학을 해서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생각해볼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름처럼 실제 학교 생활도 더 자유롭고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이천 씨 경우에는 현재 학부에서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 과의 이점을 잘 활용하고 있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시에서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네. 좀 정책가에 대한 꿈을 키웠어요. 그래서 입법부 안에 있는 상임위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법, 행정, 경제에 대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상임위에 대한 이제 필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공적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학문을 배우면서 법, 경제, 행정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학문을 배우면서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네. 제가 미래 입법부 상임위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메리트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자유전공학부에서 법, 경제, 행정에 대해 배우면서 1전공으로는 미디어학을 선택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졸업 후에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 상임위원회에서 입법보좌관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구체적인 생각을 하셨네요. 네. 1전공으로 미디어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으신가요? 제가 좀 이제 인생이 좀 버라이어티, 약간 스펙타클한 면이 네, 있는데요. 스펙타클 네. 하시죠. 네. 제가 고등학교 때는 네. 정보통신 학과였어요.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어서.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고려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이게 네. 제 첫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작년에는 네.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자유전공학부에 진학을 하게 된 건데 네. 1년의 과정들이 좀 입법보좌관을 하고 그러니까 입법보좌관이 아니라 미래창조과 방송통신 상임위에서 네. 일하고 싶다라는 꿈이 네. 좀 더 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진짜 관계자분들 이거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천 씨는 그 우리나라에 이천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알기로 이천시께서 이천시민분들을 몇 분 만나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몇 분이 아니라 좀 많이 만났습니다. 좀 몇 분이나 만나고 오신 건지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이천시에 가면 네. 이제 서울에도 홍대와 같은 이제 유명한 거리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천시에 사람이 제일 많다는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거리에 가서 네. 이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천입니다 저와 하이파이브 해주실래요 하면서 이제 시민분들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는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 뭐 영상 같은 것도 그럼 찍고 그러신 건가요? 이제 제가 하이파이브하는 모습을 같이 간 친구들이 영상을 찍어줬죠. 그러면 그거 찍으신 거 뭐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면은 네. 있어요.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나요? 웃어라 이천이라고 검색하시면 웃어라 이천 웃어라 이천 네, 빨리 가서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이천 씨는 정말 하시는 활동들이 많아요. 지난 주말에는 또 네. 요즘 우리 한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의 꿈을 가지고 네. 속초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네. 속초를 다녀왔습니다. 얘기 좀 듣고 싶어요. 포켓몬 몇 마리나 잡으셨는지 뭐 그런 것들요. 네. 요즘 이제 국가적으로 창조경제가 굉장히 히트다 히트잖아요. 네, 히트 네. 땅잉. 네. 이제 포켓몬고가 굉장히 창조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상임위에서 일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꿈과 연관지어서 창조경제를 몸소 실현하기 위해서 네. 가서 이제 그거 혹시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알 부화시켜주는 알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거점인 카페에 가서 네. 그 나인봇이라는 나 땡땡이라는 네, 회사에서 만드는 네.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고 이제 카페 고객분들의 알을 부화시키는 일을 잠깐 하고 왔습니다. 그것도 그 모빌리티도 협찬 받으신 그 회사에 가서 네. 제가 이런 거 해드릴 테니까 협찬해 주세요 하고 이제 협찬 받아서 갔습니다. 진짜 정말 기획력도 대단하시고 그러면 저는 몇 마리 잡았는지 사실 제일 궁금해요. 아 저는 이제 첫날에 130마리를 잡았고요. 130마리요? 네. 아무래도 포켓몬고가 이동을 하면서 이제 네. 또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협찬받은 스마트 모빌리티를 타고 아이템 좋은 아이템이 있었죠. 속초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130마리를 잡았습니다. 아 이분 뭐 해도 될 것 같은 분이시네. 130마리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잡는 거 포켓몬고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틀도 네.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제가 속초에 있는 핫플레이스에 체육관을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아, 뭐 다른 분들 중에는 포켓몬 고 해보신 분들 없으신가요? 다른 게스트분들? 이게 아직 한국 맵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속초만 가야 네. 되죠. 속초랑 요새 부산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긴 또 서울이고요. 그래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해보고 싶다. 네, 사실 속초를 가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당장 속초로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네. 그리고 이천 씨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멘토링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해요. 오늘 대학보객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자기소개서를 쓰는 팁을 좀 전수해 주신다면? 네, 전수. 네. 살짝만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살짝이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이제 칼럼도 쓰고 이제 자기소개서 멘토링도 했었는데요. 네.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어필하지 못하는 아쉬운 부분이 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각 이제 학 그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와 자신의 고교 생활에서 이제 좀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 네.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잘 어필해야 하는데 이 장점을 이끌어내는 거에 있어서 많이 친구들이 어색해하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너 자랑해봐라 하면은 네. 제 장점은요 하면서 맞아요. 좀 약간 망설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친구들이 잘 못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이제 항목이 있잖아요. 네. 1번, 2번, 3번에서 각 항목을 서술할 때 가장 중요한 지원 동기, 그러니까 4번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네. 자신의 학습과 활동에 대해서 잘 서술하고 이제 4번에서 직접적인 나의 지원 동기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도 되게 어색해하고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 동기를 말함에 있어서도 좀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제가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다면 자기소개서 안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스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네. 드리고 맞아. 싶어요. 스타 이제 S 이제 좀 이제 사행시를 좋아하거든요.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이 생겨서 네. 어떤 태스크 어떤 일을 네. 일이나 과제를 수행하게 됐고 네. 어떤 그 안에서 어떤 애티튜드 어떤 저는 그런 태도를 지녔다 네. 라고만 어필하고 이제 애들이 아니 친구들이 끝내요 자기소개서를. 아,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이제 저희가 결과 중심 사회잖아요. 맞아요. 어떤 리절트 결과를 갖고 왔다까지 어필을 해줘야 1, 2, 3, 4번에서 좀 총망라하는 그러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자기소개서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스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다. 여러분들이 스타다. 네,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친구들이 많을 것 같은데 학교 입학한 이후의 학교 생활 되게 궁금해요. 만족스러운 부분과 실망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학부 이름 자체부터 자유전공학부이기 때문에 네. 전공 선택이 굉장히 자유로운 만큼 네. 커리큘럼도 우리가 배우는 학과 과정도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로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과목들이 있겠지만 네.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이제 1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거를 들으세요 라고 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네. 다른 학과보다 커리큘럼 상에 있어서 필수 강제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저희가 2전공으로 법학, 경제학, 행정학을 융합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법학에 대한 필수 전공도 필수 학문도 이수해야 하고 행정학에 대한 필수 학문 그리고 경제학에 대한 필수 학문도 이수를 해야 돼서 커리큘럼 상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으로 무언가를 하세요라는 부분들이 좀 다른 학과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은 많은데 만약에 자유전공학부가 법학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데 나는 법학에 관심이 없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또 이제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전공학부 지원할 학생들이 꼭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유전공학부가 보통은 다양한 전공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학문은 고정되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사실 우리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이시니까 이제 고등학생분들도 이제 이런 학교 간의 축제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고려대 축제 뭐 입실렌티도 있고 그리고 고연전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네. 네. 만약에 또 네. 고전이라고 하셨으면 네. 대답을 안 할 뻔했어요. 아 그러면은 또 혹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그 학교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 학교요. 왜 이게 고연전인지 한마디로 딱. 고려대학교 대표로서 고려대학교 대표로서 네. 그 학교는 이긴 적이 없어요. 저는. 아 이기지를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고연전이다. 네 그렇죠. 네. 뭔가 한 번이라도 이겨야 네. 비슷한 선상에 놓여 있는데 네. 뭐 이긴 적이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천 씨. 네, 이제 다음 게스트 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민수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13학번 장민수입니다. 네. 네, 우리 민수 씨 그러면은 먼저 자신의 대학과 학부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희 학과는 스마트 창의 융합대학의 ICT 융합공학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안양대학교는 사립 종합대학 대학으로서 한구석 밝히기라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정신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창의적이며 실천적인 아름다운 리더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안양대학교 학생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차별화된 창의융합 강수대학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컴퓨터공학과 또한 이에 맞춰서 네. 스마트 산업에 기반을 두고 기업의 수요에 맞추는 교육을 실시해 창의와 기술 영역을 실현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네, 안양대학교 입시에서 최근 변화된 점이 있다면 뭘까요? 듣기로는 올해 안양대가 입시에서 수시 모집이 증가됐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올해 대학 입시의 가장 큰 특징이 수시 모집 인원의 증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해마다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네. 저희 안양대학교도 수시 모집 인원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안양대학교의 입시 전형에서 크게 달라진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능 최저가 폐지되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모든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참고로 안양대학교 수시 전형 대부분이 학생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학생부가 낮아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네. 면접으로도 충분히 역정이 가능하니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아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다니고 계신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가 제가 듣기로는 해커가 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좀 뭐 말씀을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약간 그때 꿈이 크게 잡은 게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요즘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고등학생 때 꿈이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과목에 맞춰서 학과를 신청을 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생물을 진짜 특별하게 잘해가지고 네. 생물에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려는데 네. 학과에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는데 네. 네가 원하는, 네가 관심이 많은 학과를 찾아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야 네가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 지금 성대모사 해주신 거죠? 예, 똑같아요. 어떤 선생님이죠? 성함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성함은 밝힐 수 없다고요. 성함은 밝힐 수 없고요.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들 연락드리는 분이라서. 아, 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예,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아직 고3 주요 담임을 맡고 있거든요. 아, 이 방송을 들으시면 문자가 날아올 것 같네요. 아, 문자 못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예, 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그때 우연치 않게 TV에서 해커와 관련된 드라마나 프로그램을 종종 많이 봐서 그런지 컴퓨터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를 신청해서 왔는데 네. 다행스럽게도 저랑 잘 맞는 학과인 것 같아요. 나중에 들리는 우스갯소리로 그의 방송 트렌드와 관련해서 특정 학과 지원율이 높다고 하던데 네. 만약 그때 요즘처럼 요리 프로그램이 많이 방영하고 있었다면 네. 요리 쪽에 관심을 가지고 요리 관련된 학과에 지원했을지 모를 것 같아요. 그때 봤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나요? 저가 그때 해커에 관련된 드라마가 고스트라고 소지섭 씨가 나오는 아,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드라마를 자주 안 보는데 그때는 약간 좀 부모님이 보시니까 억지로 받긴 네. 봤는데 그게 꿈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네. 있었는데. 그러게요. 민수 씨가 준비했던 전형이 아리우스 인재 전형이라고 들었어요. 어떤 전형이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리우스 인재 전형의 경우 1단계가 서류 평가고 네. 2단계가 면접 그리고 성적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네. 1단계 서류 평가는 자기소개를 쓰는 건데 간단하게 취미나 특기를 적는 자기소개서를 써본 적은 많아도 네. 안양대학교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는 자신의 고등학교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활동들과 그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느낀 점을 기입하는 문항이 많았어요. 네. 그렇게 까다로운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서 그런지 네. 고민도 많이 했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연습을 미리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팁으로 아무리 자기소개서에 쓸 게 없어도 네. 자기가 활동했던 거 그런 것만 적지 따로 다른 사람들 걸 베끼거나 네. 거짓된 항목을 적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 되죠. 걸려가지고 손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손모가지 나왔어요. 네. 손모가지 네. 다 걸리니까 절대 그런 짓을 네. 안 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2단계 면접의 경우에는 안양대학교 입학처에 있는 예상 면접 질문을 뽑아서 연습을 했고 이걸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컴퓨터공학과 수시에 면접 전형이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예상 면접 질문들을 만들고 진짜 면접 보는 것처럼 연습을 했는데 네. 거의 논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끼리 막 네. 모이다 보니까 그쵸, 모이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막상 가서 면접을 보는데 예상한 질문은 하나도 안 나왔고요. 그래도 약간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네. 긴장은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다행이다. 해커를 꿈꾸면서 패기 넘치게 입학한 대학이었잖아요. 입학 이후의 대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좀 만족스러우셨나요? 저는 뭣도 모르고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했는데 예상외로 학과가 정말 잘 맞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공학과 흥미를 가지고 하는데 막상 수업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수업을 하니까 네. 적성에 맞지 않아 어려워하는 신입생들을 매해 볼 수 있더라고요. 만약에 컴퓨터공학과를 공부하려고 한다면 네.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니 꼭 자기 자신이 어느 분야에 맞는지 관심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네. 그에 관련된 학과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전국컴퓨터공학부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때 C 언어를 배웠어요. 근데 C를 받았거든요. C 언어를. 그래서 그 뒤로 전공을 바꿨거든요.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학과가 네. 꿈만 보고 학과를 결정하지 말고 네. 자기 적성이나 흥미에 맞아요. 맞춰서 꿈을 가지고 네. 그다음 학과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좀 과에 대해서도 좀 더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자면 커리큘럼이 컴퓨터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배우지만 네. 프로그래머 분야에 좀 더 특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프로그래머 또는 개발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외에 대학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대학 생활이 다들 아시겠지만 네. 엄청 여유로워요. 여유롭죠. 네. 근데 여유로운 만큼
그만큼 나태해질 수도 있고 네. 고등학생 때 내가 정말 성실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와서 처음 느낀 점은 고등학교 때처럼 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는 걸 크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도 네. 성적이 위태로울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쵸. 운이 좋다면 수강 신천 시 제가 듣고 싶은 수업만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학교는 정말 여러 가지 기회가 많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얻으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네, 다음 게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유일한 여성 게스트예요. 네. 아리따운 미모의 소유자죠. 네.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김수윤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호 학번 김수윤아입니다. 네, 먼저 자신의 대학과 학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일단 저희 학과는 여러 개의 단과가 있잖아요, 학교마다. 네. 그 학과 그 단과 중에서 사회과학대에 속하여서 단일 학과로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하게도 저희 학과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도 이제... 관심이 많아요. 네. 속보였다. 네.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제 제가 아니, 편하게 말하세요. 제가 하는 말들이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천안, 아산, 서울하고 내년부터 당진 캠퍼스까지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편하게 공부하시면서 지낼 수 있는 네. 뭐 기숙사도 있는데 그 기숙사가 네.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고요. 아, 네. 몇 명까지 가능한 저희 거죠? 2,200명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또 학교 셔틀버스나 네. 통학버스의 교통편이 좋아서 네. 이제 편의를 위해 잘 돼 있어서 어디서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또 캠퍼스 면적도 큰 만큼 네. 이제 43개 학과 네. 가지고 있어서 학생분들이 원하시는 학과가 거의 다 있고 네. 또 그만큼 졸업생들이 많이 다양한 분야로 배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또한 네, 저희 학교가 벤처 특성화 대학이니만큼 청년 기업가의 꿈을 위해서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네. 대표적인 예로 네. 모모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페이퍼 토이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또한 이제 네이버에서 치면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 네. 마블이랑 협업해서 만든 그 종이 네, 네. 저도 맞아요. 봤어요. 네. 네. 그렇게 유명해질 정도로 저희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호서대학교의 수시 전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이제 책자나 네. 뭐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겠지만 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 학교 수시 전형은 정원 내로 학생부 교과, 네. 학생부 종합, 실기 위주 이 세 가지로 네. 나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학생부 교과에서는 학생부 100% 전형, 그리고 1차에서 학생부로 5배수로 선발한 뒤 네. 2차에서 면접 40%, 성적 60%를 반영하는 면접 전형과 지역 학생 전형이 있어요. 네. 또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에선 가장 특이한 전형이 있는데 그게 벤처 프론티어 전형이에요. 벤처 프론티어. 네, 네. 저희 학교의 이름을 따서 네. 벤처가 들어가는 전형인데요. 네. 이 학부의 이 벤처 프론티어의 벤처 프론티어가 포함한 학부의 하나여서 네. 1차에서 서류 평가로 3배수 선발한 뒤에 2차에서 성적 60%, 면접 40%가 반영이 돼요. 네. 다른 전형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형에만 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이 전형에만 최저 학력 기준이 포함이 돼요. 아. 네. 네, 또 이 전형은 4년간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해외 어학 연수도 지원해드리는 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걸로 이제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가실 수 있는데 네. 뭐 어려운 사정이 있다거나 하시는 학생분들이 이 전형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준다는 게 이 네. 항목을 보고 알 수 있네요. 네. 네. 그리고 1차에서 서류 평가로 5배수 선발한 뒤에 2차에서 성적 60%와 면접 40%를
반영하는 네. 벤처 인재 전형 또 사회 배려자 전형이 있어요. 네. 세 번째로 실기 전형으로는 스포츠 과학부, 디자인 학부, 첨단 미디어 전공에 해당되는 과는 네. 실기 60%, 학생부 40%가 반영이 되고 네. 문화예술학부에 해당되는 과는 네. 실기 90%, 네. 학생부 10%가 반영이 돼요. 네. 또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에는 네. 스포츠 과학학부에 해당되는 과가 입상 성적이 60%, 네. 면접이 30%, 네. 학생부 10%가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각 학과마다 다들 포함되는, 반영되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다르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기 우수자 전형은 체육특기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네. 그 목소리가 점점 떨리고 있어요. 아, 제가 많이 떨리는 성격이라서. 아, 수줍음이 많으시구나. 네. 외모만큼이나. 네, 그러면 현재도 지금 정말 많은 여대생들의 로망으로 불리는 직업이 바로 승무원이에요. 그죠, 제 로망이기도 해요. 네. 네, 어떻게 네. 지금의 꿈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네, 제가 뭐 특별한 이런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한마디의 말로부터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네. 한창 미래에 대해 생각이 많을 때죠. 그래서 네. 과연 이 꿈이 저한테 맞을까. 그래서 제 자신한테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제 마음대로 풀리는 상황도 아니고 이제 더 혼란이 와서 또 그때 근데 저희 어머니 친구분께서 저에게 승무원을 해보지 않겠니라고 이제 스쳐가듯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친이시네요, 엄친. 네, 네 엄친께서. 네. 그래서 저는 또 그 한마디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또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그 직업이 잘 어울릴 것 같다 하면서 네. 많이 밀어주시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뭐 어머니 아시는 분 중에 네. 그 항공과에 재학 중인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언니분과 직접 만나서 질문할 수 있게 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꾸 자신이 없어하는 저한테 끝까지 밀어주겠다고 네. 이제 열심히 하라는 응원도 아끼지 않으셨죠. 네. 네. 그렇게 너무 정성껏 도와주신 어머니 덕분에 네. 제가 이 항공서비스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네. 그런 욕심이 또 커졌고 그렇죠. 좋은 인연이 돼서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정말 이 미모를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뭐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운데 제가 지금 옆모습만 계속 보고 있는데 옆모습은 되게 나나 씨를 닮았어요. 코가 진짜 높죠. 네, 옆모습은 제 앞모습은 안 보고 있는데요. 옆모습은 일단 나나 씨를 닮아서요.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는 그 화제 동영상 무려 유튜브에서 380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축제 영상에서 또 춤을 추셨잖아요.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네. 한마디 또. 해주실 수 있나요? 길쭉길쭉하더라고요. 네. 어떤 뭐 언제 추신 건지. 그건 네. 제가 1학년 때 쳤던 건데요. 네.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주실지 몰랐죠. 네. 근데 이제 저희 학과 페이지, 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가게 되면서 그게 많은 조회수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연습을 친구들하고 같이 정말요? 네, 모여서 그 영상 통해서 남자분들의 대시 받았나요? 정말 궁금하네. 중요하죠. 저는 네. 한 분한테 근데 네. 받았어, 결과는요? 받았어. 아까도 이천 씨가 말씀해 주셨지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리절트. 스타의 리절트. 네, 리저트. 우리 네, 발음이 안 되네요. 떨려서 발음이 안 되네요. 네,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어땠죠? 결과는 네, 아쉽게도 네, 아쉽게도 그냥 저희 그분이 저희 네. 그 학교마다 그런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대신 전해드려요. 네네네네. 그런 데다가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냥 댓글을 달지 않았죠. 아 거기다가 이제 친구들이 뭐 태그 안 했구나. 네, 네 이제 한 20초쯤에 나오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계신 분 뭐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겠죠. 그죠? 네. 네.
그리고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사실 진짜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맞아요. 많은 학과예요. 특히나 우리 수윤아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저희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는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에서 면접 전형으로만 학생들을 선출을 해요. 그래서 학생부 60%, 면접 40%가 반영이 되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면접이 40%가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 준비에 아주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했어요.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항공서비스학과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좀 키가 작아서 그런 혹시 키 기준이나 막 이런 것도 있는지 또 궁금해요. 정말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이렇게 크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정해져 있으면 보통... 나쁘죠. 안 되죠. 키 어떻게 되세요? 저는 65밖에 안 됩니다. 큰 키지. 네, 막 작으신 분들은 60까지 있으시고요. 아 정말요? 수요한 분들은 근데 키보다 암리치라고 그걸 따진다고 해서 암리치? 팔 길이? 요즘은 그렇게 키가 기준이 좀 낮아졌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수윤아 씨는 집이 어디셨죠? 고향이? 제가 거제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제도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항공 승무원을 준비하는 저에게 거제도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학원도 없고. 그래서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이제 정보도 제가 직접 인터넷에서 찾는 거 말고 없으니까 뭐 부산에까지 가서라도 승무원 학원을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힘들었던 점인데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학교가 끝나면 부산에 가서 학원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따로 스터디를 하면서 더 연습을 하고 밤이나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었거든요. 힘들었겠다. 네, 아마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다 느꼈을 만한 어려움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항공서비스학과에 꼭 들어가야겠다는 그 목표 하나만으로 이 약 물고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었어요. 대견해. 스튜어드라고 하죠. 남학생분들도 항공서비스학과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다니시는 학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남학생 비율이? 저희 40명이라고 하면은 40명 중에 한 32명은 여자고요. 한 8명 정도. 8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남자가 더 많아요. 아, 많은 편이. 많은 편인데도 8분이면은 뭐 전과하고 싶네요. 저는 공대를 다녀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자세히 연습했다고 했는데 뭐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하자면 어떤 걸 연습하셨어요? 저는 그냥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지하철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고 서 있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가 잘 흔들리니까 그러네요. 이것도 항공 운항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꿀팁일 것 같아요. 지하철에서 흔들리지 마라. 그냥 저만의 미션이네요, 작은 미션. 호서대학교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캔도위크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많은 도움 받으셨다고 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캔드위크라고 해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빠른 학교 적응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매년 신입생들을 위해 학과의 선배님들이 멘토링이 되어서 이끌어주시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처음 만난 동기들로부터 여러 개의 조가 만들어져서 그 조원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도 하고 미션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다. 대학교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이제 뭐 캠퍼스도 익힐 수 있고 그래서 더 뜻깊었던 것 같고요.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저 학교 생활은 저희 과 전공 커리큘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실무뿐만이 아니라 중국어나 일본어 혹은 영어 등 어학을 배우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컸거든요.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커리큘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중국어랑 영어를 위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하신 항공사 쪽에 계셨던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말씨나 행동에 관해서
평소에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네. 저희 학과는 특성상 과복을 매일 입어야 돼요. 그래서 과복이요? 네, 저희 학과 홈페이지나 이렇게 저희 과를 찾아보시면 네. 나올 텐데 네. 그 과복을 맨날 입고 다녀야 했어요. 1학년 때는. 1학년 때는 근데 예쁜 옷들 많이 입고 싶잖아요. 그쵸. 대학생도 되고 교복도 이제 안 입는데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 빼고는 다른 것들은 다 네, 학과 생활도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항공운항과 준비하는 예비 학생들이나 네.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과복이 정말 로망이에요. 얼마나 예뻐요. 네, 근데 그 입어보면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정장인가요? 네, 정장이라서. 아~ 그래서 근데 지금은 또 그 모습을 했을 때가 가장 예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은 오히려 편하기도 해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1학년 때는 막 교복을 안 입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진짜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다 보니까 학교 갈 때 진짜 아침에 제일 고민되는 게 옷 뭐 입을지 이 생각이잖아요. 맞아, 진짜 맞아, 맞아, 차라리 맞아. 교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네, 집 가서 과복이 어떤 과복인지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정말 이쁘다고 하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공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면접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분들이 면접에 관해서 스터디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원을 다니긴 했지만 네. 저는 스터디를 더 추천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친구들 앞에서 앞에서나 네. 혹은 부모님 앞에서까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실력이 빠르게 늘게 될 거예요. 네. 또 자신이 없고 힘든 거 잘 아는데 누구나 다 겪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다들 잘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항상 미소 잃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노력하는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분의 게스트 분들의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예비 후배들이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 야심차게 기획한 코너. 네. 선배에게 물어봐. 네. 민망하네요. 처음이어서. 선배에게 물어보는 시간. 네. 각각 예비 후배가 되실 분들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 사연을 하나씩 읽으면 그 선배가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고려대 선배에게 물어봐 박영성 학생에게 온 질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려대 의과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2학년 고등학생입니다. 고려대 의대로 수시 진학하려면 내신이 얼마 정도 되어야 할까요? 인터넷에 쳐봐도 다들 말이 달라서 제대로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로 합격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요. 아, 제가 아까 수시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크게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네. 제 동기들 중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은 네. 내신이 거의 1.0에서 1.1 사이예요. 아, 뭐 거의 1을 뚫을 뻔했네요. 0. 거의 0.9 될 뻔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과학고나 뭐 외고 아니면 자사고 같은 경우 네. 특목고 네, 그런 네. 친구들은 약간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약간 낮은 게 어느 정도죠? 3 안쪽으로 네, 거기는 내신 따기 어려우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렇구나.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 의대에 대해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요. 저는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이 많은 편이어서 의대생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특히 해외 봉사에도 관심이 많아서 활동해보고 싶은데 고려대 의과대의 경우 관련된 동아리 같은 게 있을까요? 이외에도 대학 생활을 하며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네. 생각이 진짜 많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 해외 봉사를 말씀하셨는데 봉사 동아리가 고대의대 안에 있어요. 네.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가입해서 봉사 활동을 다니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방학 때도 해외 봉사를 가는 거에 관한 공지사항이 와요. 그래서 그런데 원하시면 참석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대학 생활 하면서 뭐 테니스나 축구 등이 운동 관련 동아리나 아니면 합창 연주 등의 네. 음악 분야 동아리에 가입하셔서 활동하셔도 되고 네. 제 친구들은 또 과외나
과외를 해서 돈을 번다거나 자기 개발 혹은 취미 활동도 하더라고. 네. 네, 좋네. 그러면 영석 씨는 과외하면서 돈은 아직 안 버셨나요? 아, 제가 학기 중엔 수원에서 서울로 통학을 해서 학기 중은 힘들고 방학 때는 과외를 하고 있어요. 아, 네.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신 걸로 방학이니까요. 네. 다음 고려대 선배에게 물어봐 우리 이천 씨한테 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 사는 고등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장래희망이 PD라 신방과를 꿈꿔왔고 고려대학교 미디어 학부에 지원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과거든요. 혹시 교차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검색해보면 김태호 PD의 경우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라고 하는데 고려대 입학처에 들어가 보면 신방과가 없어요. 없어진 건가요? 미디어 학부밖에 없네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프로필을 자유전공학부라 했는데 미디어 학부에 대해서 네. 여쭤봤었네요. 네, 그렇죠. 일단 제가 이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려고 모집 요강을 천천히 살펴봤는데 곧 교차 지원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어요. 모집 요강에서. 아. 그래서 아마 교차 지원이 가능한 것 같고요. 아. 네. 근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입학처에 연락하 전화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김태호 PD 선배님이시죠?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MBC에서 잠깐 일했었는데 실제로 뵀었었는데 신방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신방과가 이름을 언론학부로 바꿨었고 언론학부가 이름을 미디어학부로 바꾼 상태예요. 네,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을 바꾼 거니까 더 이상 자세히 알려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네요. 네, 이름만 바꿨고요. 두 번째 바꿨고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입니다. 가고 싶은 과를 정하지 못해서 걱정하던 와중에 자유전공학부에 대해서 들었어요. 기본 교양 수업을 들으면서 남들보다 늦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실제로 다니면 진짜 괜찮을지 아직 고민이에요. 자유전공학부에 진학할지 말지 확신이 안 섭니다. 다른 학과에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1년 정도 늦게 전공을 선택해 공부하는 것이니까 뭔가 힘든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실제로 자유전공학부가 갖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자유전공학부를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1학년 때부터 미디어학부를 가기로 결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학부 1학년들이 듣는 전공을 그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미디어학부 친구들도 많고 자유전공학부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인맥이 두 배가 되는 좋은 정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한 장점은 이제 로스쿨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보통 학구적인 분위기가 좀 더 커요.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구적인 분위기가 좀 더 강하고 고대 로스쿨 선배님들이 저희의 법학 수업의 멘토가 돼서 따로 멘토링 수업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큰 언제 저희가 이제 변호사 인맥을 또 만들어봐요. 네, 아 역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공적 리더가 되기를 소망하는 친구들이라면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안양대 선배에게도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장민수 학생, 제가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안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수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안양대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비중 있게 보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100%를 보는데 컴퓨터공학과는 자연계로 있기 때문에 방향교과는 학년별 수학, 영어, 과학 교과 전과목을 보고 석차 등급을 이용하여 반영 점수를 산출합니다. 학생부 우수자전은 학생부 100%를 보니까 따로 준비하실 건 없고 부담감을 갖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네요. 꼭 학과 후배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기 제 목소리가 너무 붉은가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다른 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컴공은 졸업 후에 진로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은데 사실 꼭 컴퓨터공학과에 가야 하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들의 경우 일반대보다 실습 위주라고 들어서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문대를 생각해보기도 했어요. 제 꿈을 위해서 컴퓨터공학과가 제일 맞을까요? 실제 다녀보면 어떤지 궁금해요. 전문대와 다르게 일반대의 메리트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일까요? 라고 왔습니다. 저희 안양대학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발자가 특화된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네. 개발자 방향으로 진로를 가지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여러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찾아보면 네. 점점 세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일정 분야에 특화된 학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아니 꼭 컴퓨터 공학과가 아닌 자기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과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제가 전문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전문대나 일반대나 실습 환경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일반대 또한 실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실습이 차지하는 비율도 또 크고요. 그리고 전문대와 다르게 일반대의 메리트를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네. 대학에 들어와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수업이 흥미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때 전문대는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 네. 저희 컴퓨터공학과는 전반적인 분야를 배우고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컴퓨터 분야는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네. 특정 분야만 배우는 것보다 전반적인 분야를 배우고 특정 분야를 특화해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호서대 선배에게 물어봐 김수윤아 씨한테 온 사연인데요. 여학생이네요. 이거를 제가 읽어야 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공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에요. 저는 내신이 좋은 편이라서 호서대를 수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면접이에요. 항공서비스학과가 진짜 경쟁률이 센데 면접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면접에서 뽑힐 수 있을까요? 다들 잘 웃고 차분하게 대답하라고 하는데 모두가 그럴 것 같아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진짜 외모가 중요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꼭 알려주세요. 라고 왔습니다. 네. 일단 항공과에 들어오기 위한 면접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공수 자세로 똑같이 웃는 얼굴을 하고 게다가 다들 예쁘기까지 해요. 네. 겉으론 다 비슷해 보이는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합격자가 되고 싶다면 네.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했을 때 정말 네. 나만의 스토리로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쳐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 자신의 스토리를 최대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어느 학교의 항공가든 외모를 안 본다고는 할 순 없어요. 네. 근데 이쁜가 안 이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인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 보는 내내 밝은 미소를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막 면접 보다가 웃는 미소를 하고 있다가 막 윙크하고 이렇게 되면 괜찮나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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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는 안 되는 걸로. 네. 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호서대를 목표로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호서대가 벤처 정신을 강조하는 대학이라고 들었어요. 면접에서 이런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 같은데 많이 중요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학생분들이 벤처 정신에 대해서 많이 낯설어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사실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네. 꼭 벤처 활동을 했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면접 질문 중에서 예를 들어 호서대학교의 인재상이 벤처 정신을 함양한 사회공헌형 인재인데 네. 자신의 어떤 모습과 일치하나요? 등의 뭐 비슷한 질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뭐 그것에 대한 답변에서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도전 정신을 내비친 활동이나 네. 창의적 활동, 네. 뭐 친구들과 소통 혹은 협업했던 활동 등에 대해서 잘 정리하신 후에 이 경험을 통해서 호서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싶은지까지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네. 인재상인이만큼 준비를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선배에게 물어봐였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현실적인 고민과 대답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선배에게 물어봐는 매주 진행되니까요. 페이스북 통해서 많은 제보 부탁드려요. 네, 입시코리아 매거진 페이스북이죠. 네. 네, 여러분 오늘 출연하신 소감 궁금한데 짧게 한 분씩 대답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도 고등학교 생활을 해봤던 만큼 네 누구시죠? 아 저
박영성이고요. 네, 박영성 씨요. 네. 네, 저도 학교 생활을 했던 만큼 네. 제가 저도 정보도 없이 막막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 자리를 통해서 후배들에게 좀 뭐랄까 도움을 되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네, 이천 씨도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지난 안녕하세요 이천입니다. 네, 저는 지난주 네. 주말에 속초에서 포켓몬고 하다가 네. 라디오 녹음하려고 지금 서울로 다시 올라왔는데요. 미쳐 잡지 못한 네. 포켓몬들이 있는데 그죠? 네, 미쳐 잡지 못한 포켓몬을 이제 다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입시를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 그럼 이쯤에서 저희 포켓몬고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포켓몬고로 우리 영성 씨부터.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캐치하세요. 캐치하세요 나왔습니다. 뭐시 중한디. 뭐시 중한디요? 네. 고생하시는 수험생분들. 이제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너무 훈훈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감을 아직 다 못 들었습니다. 우리 뭐시 중한디. 장민수 학생. 네. 네, 안녕하세요. 장민수입니다. 네. 오늘 안양대학교에서 지금까지 컴퓨터공학과다 보니까 소스를 짜다가 왔는데 소스? 네. 네.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다가 왔는데 네. 좀 피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방송이 잘 녹음되는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네. 네. 입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입시 준비 잘하시고 많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김수윤아 씨 소감 네. 부탁드려요. 오늘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좋은 분들하고 뭐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다들 이렇게 좋은 경험 갖게 돼서 정말 감사했고요. 수험생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분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 받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네, 오늘 대학 고객이 1화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그날까지 대학 고객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